근데 혼자만 빼기 치고 있지. 엿 먹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. 제가 열심히 하면 엿도 팔아줄 줄 알았는데, 커피나 뭐 이상한 것만 마시고, 건강에 안 좋은 것만 많이 처먹고 있고, 요새는 건강에도 좋은 건데, 요새는 안 먹고. 뭐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열심히 했으면, 요즘에 사실 열심히 먹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.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참 도와준답시 5천도 애들은 먹겠지. 근데 에이 참말로. 그리고 애들 대권 사람들은 본보기로 엿을 먹이세요. 공부 안 해도 엿만 먹으면 서울대 건대 요새 자동바로 가요. 고3 돼서 대문에 붙여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. 어? 지금 안 먹으면 지방대 가. 하나 줄까? 하나 먹어봐. 싫어? 엄마 돼요? 할머니 되지? 손녀딸 지방대 보내려고 힘을 많이 쓰구나. 지금 안 먹여봐라. 지방대 간다. 지금부터 연 먹이면 공부를 안 해도 3년 서울대 연대 고대 가. 봐라. 사람은 인지상정이라고 엄마는 고생했다고 내달은 끌려고 5천원 쓰려고 돈 꺼내는데 요즘 젊은 것들 5천원 안 쓰려고 지랄는 내가 손녀딸 서울대 가는데 엄마 고마워. 여러분 잔돈 좀 주라.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잔돈 엄마한테 드려야 되겠다. 그치 엄마? 여보 5천원 잔돈 주라. 어머니 고마워. 우리 어머니 그래도 엿장사판 많이 다녔네. 그치? 안 다녔어. 충청도에.